이런 옷 입어? 왜 이런 옷 입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가 바뀌었구나. 아, 평소에 이런 옷 아니구나. 아이들은 솔직해요. 정확해. 네가 너무 다 밝힌다, 너. 원래 엄마 어떤 옷 입는데? 파자마. 진짜 싼 거. 싼 거. 싼 거. 안녕하세요. 방송인 강수정입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의 직원의 강수정입니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지금이 어려워요. 어, 나 이때 너무 좋아했어. 아, 정말 너무 좋아. 할 수 있는 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게임 진짜 못하셔. 춤하면 강수정 씨였죠. 아, 부러워서 못 보겠다. 어? 아우 부끄러워. 아. 그래요, 맞아. 결혼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홍콩으로 가셔가지고. 지금 저는 홍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13년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별명이 홍콩댁이죠. 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두 번 들어가서 이틀 일하고 딱 나오고. 촬영하시고 또 들어가시고. 네. 야, 진짜 바쁘시겠네. 그래도 열심히 좀 오는 게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블로거들이 굉장히 또 맛집 블로거들이 활동할 때 이 내 입으로 얘기하기 되게 부끄럽네. 푸드파이터라는 그 블로거를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와, 방문자 수가 300만이네, 299만. 그때는 제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수정 씨는 블로그 할 때 아이의 이름을 공개 안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사랑을 와,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블로그가 네, 미식가들 사이에. 진짜. 그 뒤에 이제 공개를 하신 거예요. 아, 누군지 모르고. 제가 이름을 안 밝히고 한 5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니까, 어? 그래서 저렇게 잘했구나. 자기 자랑. 진짜 맛집들 좀 돌아다니고 막 이만한 렌즈 들고 계속 사진 찍고 다니고 진짜 곳곳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정말 가격까지 너무 다 썼거든요. 막 진짜 세세하게. 진짜 미식가들은 원래 블로거 출신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다 찍은 거예요. 정보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맞다, 이 책 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정말 음식을 사랑하는 분이 오늘 입장을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름 알려졌던 미식가로 불러주세요. 지금 자유 시간. 저 어디 나간다. 저희 집이 좀 뷰가 네. 어, 궁금해요. 빨리 보여주세요. 어, 저 어디 나간다. 저희 집이 좀 뷰가 네. 어, 궁금해요. 빨리 보여주세요. 잠깐만. 시티뷰 아니면 하버 리버뷰? 아니, 얼핏 봐도 고층이야. 어, 근데 너무 좋다. 우와, 오션뷰야? 바다 뷰야. 와, 뷰 좋다. 야. 와, 저 대박이다. 해변. 어머, 해변이 있어? 오션뷰구나. 대박이다. 바로 제가 해변 앞에서 살고 홍콩도 있습니다. 홍콩도 해변이 있어. 야,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우와. 야, 여기 가보고 싶다. 여기 대박이다. 그 홍콩 하면은 이제 또 피크도 있지만 또다시 많은 관광 명소가 또 여기 리펄스베이 바닷가거든요. 그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성룡 유덕화가 살았던 단지예요? 아, 저기 보이네, 저기 보이네요. 살았었어요. 아, 썼어요? 네, 살았었어요. 아, 따고 형들. 자, 들어갑니다. 어머. 우드톤의 화이트. 아, 다이닝룸 여기 예술이네요. 예쁘다. 그리고 거실. 자, 앞에 베란다가. 아, 진짜 깔끔하다. 들어가면 아, 여기가 와, 이거 아들 방, 재민이 방. 왕자님 방. 예, 재민이 방. 예. 어, 야, 사진들.
진짜 깔끔하시다. 아 그리고 제가 좀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요리책이 좀 많아요. 일본 것도 있다. 야 베이킹부터. 요 작품이 또 있네요. 이거 어떤 작품이에요? 리즈 시자. 아, 부끄러워서 못 보겠다. 아 이건 결혼하고 나서긴 한데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아 근데 이러고 몇 시지? 뭐지? 여기는 뭐야? 줄리다. 줄리야. 우리 남편이 그 진짜 그 맛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하고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저랑 좀 많이 맞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더 좀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머. 결혼하고 나서 더. 와, 잠깐 저 칠면조 아니야? 에이. 아니 가정집에 이게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식당 가야 나오는 거잖아. 타코도 있고요. 예? 새우 요리. 집에서 한 거예요? 잠깐만. 우와 우와 우와. 아, 이거 베이킹까지. 베이킹까지. 아 제가 다 한 거예요. 이거. 쿠키도 구우시네요. 네, 저거는 아들이랑 같이. 공동쿠키. 네. 이야 이게 아침 식사라고? 도시락하고? 야, 이거 대박이다. 엄마. 오야. 안녕, 재민아. 엄마. 오야. Mom, it's already 7:30. 어머, 어떻게 늦었어? 어, 영어예요? 와, 발음 봐봐, 야. 영어구나. 아유, 귀여워. 머리 모든 것 봐. 그래도 한국식 내복 입은 것 같네요. 도시락은 여기다 넣어놓고. 냉동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침에 다 너무 바빠요. 학교 가야 되니까. 재민아. 밥 먹을까? 아가? 뭐야? 잘 잤어? 이거야? 어. 잘 잤어? 꿈 안 꿨어? 재민이 보는 거예요? 어, 재민이다, 재민이. 보고 싶어. 엄마, 재민아, 너 도시락. 엄마가 패스워드에 샀거든? 왜? 엄마 똑 닮았다! 왜 갑자기? 어 에너지가 좋은데요. 패스워드 샀거든? 괜찮아? 어? 안녕하세요. 강수정 아들인데요. 8살이고 재민이에요. 아 귀여워. I'm a famous person's son. I'm 8 years old. 아 귀여워. 你好，我是丁地明。 我去 Montessori 学校 还有我的妈妈是 3개 국어를? 진짜 장난기 많고 말 많고 호기심 많고 귀여워요. 사랑스럽죠. 네. 어, 결혼 6년 만에 아들 출산. 아, 이따 얼굴이 있어요. 눈이. 어, 그래 눈웃음도 엄마 닮고. 엄마가 네가 이거 먹고. 우리 필밍 하고 있어. 어, 찍고 있어. 귀여워. 아, 귀여워. 자, 아유. 재민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예요? 어때? 응? 어떤 거 같아? 아무 말도 없는데? 응? 어떤 거 같아? 제일 떨리는 순간.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제발, 제발. 맛있어. 맛있어? 어! 진짜? 아, 귀여워. 오, 잘 먹어. 오늘 잘 먹네. 어유, 잘 먹네. 어유. 머리 파묻고 먹는다는 건 맛있다는 거죠. 예. 아유, 어유, 야. 잘 먹네, 아침부터. 아침에 이렇게 잘 먹는 건 진짜 맛있는 거야. 그리고 쟤는 억지로 먹는 애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제가 강요해도 안 먹어요. 다 먹은 것 같아. 아니면 조금 더 먹어야 돼? 왜 이런 옷 입어? 왜 이런 옷 입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자, 엄마가 바뀌었구나. 아, 평소에 이런 옷 아니구나. 아... 아이들은 솔직해요. 정확해. 네가 너무 다 밝힌다, 너. 원래 엄마 어떤 옷 입는데? 파자마. 진짜 싼 거. 싼 거. 싼 거. 근데 엄마 원래 화장은 맨날 하잖아. 화장은 맨날 하잖아. 그치? 아!
하잖아. 밖에 나갈 때 밖에 있으니까 나갈 때 하잖아. 야, 너 이제 방송 나오지 마, 너. 그리고 진짜 싸다고. 진짜 싸다고? 야. 무슨 소리야? 나 알려줘도 돼? 뭘 알려줘? 엄마, 아빠 싸다. 조용히 해. 재미없어. 양치시켜요. 여기 와. 이야. 아, 역시 그 엄마의 그 DNA가 어디 안 가네요. 가장. 아, 데려다까지 주시는구나. It's cool. 어? It's cool. 누가 그래? This camera. I want to keep it. Souvenir. 아, 귀여워. 신기하지? 처음 보니까 그 제 카메라를. 아, 귀엽다, 얘. 아, 너가 더 귀여워. 귀여워, 세민이. Keep him? 안 되지. No keep, but bring it to school. 학교에서 아, 자랑하고 싶어. 아,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안 돼. Please. 엄마 열심히 camera?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줄게. This 알았어? Camera? 어? I'll miss the sky. 아, 귀여워. 귀여워. 너 이거 보고 리안이가 보면 좀 좋아할까? 리안이가 보면 좀 좋아할까? 리안이가 누구야?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어, 어, 예. 우리 리안이가 이 방송 보면 좀 좋아할까? 아, 예. 근데 리안이 두 글자만 나와도 얼굴 빨개져요. 엄마! 알았어. 왜 이래? 너도 했잖아, 엄마한테. 근데 약간 엄마가 약간 뒤끝이네. 아침에 좀 당했다고. 리안이는 누구야? 저러는 거 이렇게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아, 웃겨. 엄마. 어, 가자. 왜 이렇게, 왜 학교 가서 자랑 못 해? 마이크를? 마이크를 왜 자랑해? 아, 왜냐면 it's proof that I'm TV야. 어? 이야, TV 나온 거 자랑하고 싶어. 어, hi. Good morning. There are spies. Cyber spy. 나중에 봐.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좀 어렵게 가진 아기라서 제가 한 6년 쉬었었거든요. 중간에 그 아기 뭐 유산하고 또 뭐 출산하느라고 그 시험관은 진짜 한 5번 했나? 6번 했나? 그랬고 유산은 한 3번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소중하고 재민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그냥 너무 기뻤었어요. 아, 드디어 나도 이제 애 엄마 됐구나 이러면서. 아이고 고생했네. 아유 진짜 선물이다 선물. 진짜 선물 같은 아들이네. 저랑 남편이랑 약간 그 손주 보듯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드디어 아이가 생겼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너무 예뻐요. 솔직히 다 예뻤어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데가 없었어요.